야! 야, 동생! 나 배고픈데 왜 밥이 안 나오는 거야! 빨리 밥! 자, 자! 우리 사랑하는 리아, 그리고 여맨이 자리에 앉도록 해요. 아인 왔구나! 아니, 엄마! 왜 지금 갖고 와! 밥상 머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앉아요. 맛있는 밥 줄게요. 아, 싫은데! 말 좀 들었으면 좋겠네. 빨리 먹죠. 우리 여맨이 해초 먹고, 니아는 수제 피자 안 익은 거 먹고, 우리 모두 건전하게 식사해요. 강아지 쿠키를 먹으라고 주면 어떡해? 내가 이래서 금쪽이가 되는가? 밥 모양이 맨날 이 꼬라지잖아. 나 진짜 못 참겠어. 아, 나 오늘부터 비행 청소년 될 거야. 나도 어. 오늘부터 금쪽이가 되기로 결심했어. 엄마 죽고 싶어. 엄마 진짜 한방 맞을래? 안 되겠다. 우리 리아랑 여맨이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단은영 박사님 불러야겠다. 그게 뭔데? 불러봐.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. 내가 어쩌다 이런 아이들을 키우게 됐을까? 리아야, 불장난은 나쁜 거야. 나 비행 청소년이잖아. 그냥 그 선생님한테 시켜버릴 거야. 우리의 버릇을 절대 고칠 순 없을 거야. 우리는 나처럼 막 나가니까. 최강 금쪽이 형제니까. 난 진짜 막 나가. 자, 얘들아, 안녕하세요. 뭐야, 아줌마. 아줌마는 뭐야? 우리 끔찍이 친구들 반가워요. 저는 단은영 박사예요. 아, 어쩔. 우리 끔찍이 친구들 말을 안 듣네요. 근데 어쩔. 아, 안 들으면 아줌마가 이렇게 계속 집어주세요. 그냥 들어가. 안 되겠다. 단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다. 우리 끔찍이 친구들. 우리 끔찍이 친구들의 버르장 머리를 확 고쳐줄 솔루션이 있단다. 아줌마를 따라와보겠니? 아이, 뭐 어? 별거 없겠네. 그냥 따라와보겠니? 아, 여기가 어디? 지옥이다. 그래요? 선생님,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요? 자, 단은영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. 너희들의 그 끔찍한 버르장머리를 고칠 때까지 금쪽이 타워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. 안 할 건데 그럼? 이게 무슨 솔루션이야? 안 하면 그만이야? 야, 동생아, 근데 나 너무 배고프다. 빨리 나가자 그냥. 자, 너희는 이 솔루션을 결국 뭐야?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. 아, 뭐야 이게? 뭔데 이게? 야, 쉬운데? 동생아, 그냥 나가서 그냥 빨리 밥이나 먹고. 아이, 짜증나네. 엄마한테 피자 시켜달라고 하자. 그래. 그리고 엄마가 피자를 시켜주면 때리자.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정말 우리 친구들은 싸가지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네. 너도 때려줘. 동생아, 그건 너무 심한 게 아닐까? 아, 그런가? 넌 너무 금쪽인 것 같아. 네가 시키길래 이렇게 해야 되는 줄. 자, 괜찮아요.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. 뭐야, 진짜 때려줘. 좋아요. 엄마 잘못했어요. 효도 많이 할게요. 엄마 보고 싶어요. 벌써부터 엄마 뭐 보고 싶어. 빨리 고쳐줘. 우리 여맨이가 엄마가 그립나 보네요. 그렇죠? 네. 근데 이럴 때만 엄마를 찾으면 안 돼요.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. 그냥 그런 척 한 건데 토가 넘어가긴. 그래, 맞아. 순진하긴 때려줄까? 넌 진짜 금쪽이구나. 진짜 때려줄까? 아이,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갑자기 무서워져요. 단은영 선생님은 약간 이중 자아가 있어요. 오, 지키는 하이드인가 봐. 그만 찡찡거리고 올라오란 말이야! 내 선생님도 아래에 계신데요? 선생님은 너희들을 밑에서 받쳐주는 존재란다. 탈출해가지고 엄마한테 화풀이 할 거야! 왜 이런 데를 탈출해가지고 난 때려줄 거야! 야!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! 그 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형욱쌤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분은 강아지를 가르치시는 분인데요. 우리가 계란인가? 그러니까요. 우리가 계란인 것 같은데?
그렇군요. 여기는 참는 곳을 배우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었구만. 하지만 나 리금 쪽 이런 거에 굴하지 않습니다. 역시 리아야, 태생부터 악마였어.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줄 거야. 나 유학 교육 경력 68년 만에 이런 애들은 처음이야. 68년이면 아! 이빨도 없으시겠는데요. 말 조심하는 게 좋아요.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막 올라가는데 이 친구들도 금쪽인가요? 네, 다 금쪽이들이에요. 이 친구는 왜 들어왔나요? 막 물건을 훔쳤나요? 저 녀석 제 친구예요. 뭔데? 같이 문방구 아저씨네 흠심 대줬지. 야, 그거 너무 나쁜 거 아니냐? 그거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? 저 친구는 지금 1년째 타워에 있어요. 어쩐지 사라졌다 했는데. 1년째나 1년 동안 여기서 타워에 있다고? 어! 난 이사 간 줄 알았지. 어쩐지 학교를 안 나온다 했더니 이거면 난 벌써 반성이 되는 거 같기도 해. 내가 엄마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? 그러니까. 난 짜증나. 짜증나. 왜 이런 데 날 보낸 거야? 너는 진짜 악마로구나. 리아 어린이, 다른 친구들처럼 1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 그런 말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에이, 1년 안에 여기 왜 있어? 오늘 안에 나갔는데? 오늘 안에 나가면 너도 빠질 줄 알아. 다 때리는구나. 좀 반성이 돼? 선생님, 저 이제 반성했어요.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? 나 안 돼요. 선생님, 진짜 이렇게 싹싹 비니까 잘 들으세요. 잘 들으세요. 들리세요? 제가 싹싹 비는 소리?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. 아니, 선생님은 우리 어린이들 마음을 잘 이해해요. 지금 당장은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런 끈기와 인내심이 중요한 거예요. 끝까지 한번 깨보도록 해요. 그럼 선생님도 이 더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깨보세요. 선생님은 금쪽이가 아니라 괜찮아요. 진짜 이 금쪽이 타오르라니까 갑자기 착해지는 것 같아요, 선생님. 그쵸? 네. 근데 선생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. 랭기님 제발 믿어주세요. 절대 안 믿어. 선생님도 금쪽이었나 본데요. 우리 선생님한테 싹싹 빌고 집에 돌아가자. 뭐야,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? 야, 우리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자, 바보야. 엄마한테 손발 싹싹 빌 준비 됐나요? 네, 저도 됐어요. 아니야. 진심이 안 느껴지네요. 아니요, 저는 마음에 안 들면 다 일단 때리고 보거든요. 야, 너도 빨리 그냥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엄마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하자.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말이야.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. 그럴까? 그래, 이렇게. 그러면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, 여보세요, 어머님. 아, 네. 아, 리아랑 여매님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? 절대 안 돼. 이란! 선생님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. 아직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. 난 착한 아이가 되겠어. 이제부터 바란 말만 하고. 오. 엄마에게 집에 가서 말할 거야. 사랑한다. 사랑한다고. 너 많이 변했구나. 정말 죄송하다고. 역시 나의 솔루션은 틀리지 않았어. 애들이 쥐잡듯이 잡는 거. 내가 항상 제 마음이 이렇게 미로 같았죠. 항상 불만만 있었어요. 하지만 언젠간 탈출구를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. 이제 착하게 살 거야. 여기서 나간다면 말이야. 이거 뭐야? 선생님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거는 왼쪽에 있는 건 아빠의 마음, 오른쪽에 있는 건 엄마의 마음이에요. 다치지 않게 조심히 지나가요. 아! 아빠요! 엄마한테 사랑한다고,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. 아유, 여맨이 피가 반토막이 났네. 금쪽아, 너도 탈출할 거니? 저 금쪽이는 3개월 전에 왔어요. 3개월 동안 탈출을 못했다고? 어디야, 친구야? 도대체 어디야? 너도 탈출하고 싶구나. 간절하구나. 날 바라보지 마. 나도 몰라, 길을. 먼저 가요.
이러지 마. 잠깐만, 아래에 떨어질 자리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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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 친구야. 오. 이 정신차려. 어허, 리아 어린이, 같은 친구를 폭행하는 거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. 무슨 소리예요? 제 뺨을 때린 건데. 아, 그래요? 전 정신 좀 차려야 돼요. 맞아요. 좋아. 남을 믿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뜻이었어. 오, 오늘도 교훈 하나를 깨달았네. 아, 이제 다섯 칸, 여섯 칸 회오리예요. 우리 금치기는 할 수 있어요. 여섯 칸 회오리. 그냥 날 죽여라. 날 죽여라. 가자, 여섯 칸 회오리. 가자. 오, 나. 치료하는 거야. 내 나쁜 마음을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. 동생아! 왔구나 형. 이제 싹싹 빌자.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저 쓰레기였어요. 제가. 제가 엄마 이제 아빠. 이제 좀 깨달았나요? 이상 네. 얘네들도 빌고 있는 것 봐.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배웠습니다. 좋아요. 이제라도 깨달음을 얻은 것 같네요. 오늘도 단은영 박사님의 솔루션 성공. 리아야, 엄마 아빠한테 싹싹 빌자.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면 금쪽이로 변할지도. 진짜 눌러라. 어? 아니에요, 아무것도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? 선생님. 선생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탈출을 못 해보도록 할까요? 안 돼!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